호응은 없었습니다. 아들을 맞이하러 나온 국왕의 가슴에 아서스는 서리안을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저주받은 룬검의 허기를 자신의 아버지이자 국왕의 영혼으로 채워주었죠. 이후 아서스가 벌인 것은 대대적인 학살이었습니다. 왕궁에서 벌어진 일이 밖으로 퍼지기 전에 아서스는 즉시 죽음의 기사들을 풀었습니다. 로데론에는 엄청난 수의 군중이 몰려있었고 이윽고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무수한 군중들이 일으키는 혼란 속에서 로데론의 수비병력은 즉시 무력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데론 곳곳에 아서스가 숨겨놓은 스컬지의 대군이 로데론을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의 죽음과 비명, 그들이 흘린 피가 강을 이루면서 아서스는 3차 대전쟁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소식은 얼라이언스의 모든 왕국에 퍼졌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소식이었습니다. 언데드 역병을 근절하고 적의 수장을 잡겠다며 노스랜드까지 원정을 떠난 아서스 왕자가 저주받은 언데드들을 이끌고 나타나 국왕 테레나스 2세를 시해하고 로데론 백성을 학살하고 있다는 소식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남은 인간 왕국에서 병사들을 규합했습니다. 이에 키린토의 강력한 마법사들, 아이언포지의 드워프들, 맹금의 봉우리의 와일드 해머 드워프들, 놈리건의 노움들, 그리고 얼라이언스와 연을 끊어버린 쿠엘탈라스의 엘프들 중 일부 사제들이 참전하기까지 했습니다. 로데론의 혼란을 수습하고 왕자 아서스의 만행을 막고 처단하기 위해 얼라이언스가 다시 합친 것이죠. 하지만 적이 너무 나빴습니다. 여기에서 리치왕이 어째서 아서스를 그토록 간절히 원했는지 드러나게 됩니다. 왜 아서스였는가? 아서스는 얼라이언스의 그 누구보다도 로데론을 잘 알고 있는 지휘관이었습니다. 왕자이자 성기사였기 때문에 로데론의 전략적 거점과 전술적 요충지를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라이언스의 각 구성원들의 면면과 실력, 전술과 움직임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보급로가 어디인지, 어떤 약점과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아서스는 속속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로데론은 그가 자란 고향이자 놀이터였고 상대하는 얼라이언스의 장군들은 전부 아서스가 아는 인물들이었죠. 반면에 얼라이언스가 맞서는 스컬지는 얼라이언스 입장에서는 처음 보는 상대였습니다. 강령술사들은 시체를 일으키며 싸웠고 누더기 골렘은 움직이는 성벽 같았습니다. 지하마귀는 땅속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갑작스레 얼라이언스를 덮치는 전술을 사용했고 처음 보는 가고일이나 서리고룡은 그야말로 공포의 존재였습니다. 무엇보다 죽음의 기사들은 단신으로도 전황을 뒤집어버릴 정도로 위력적이었습니다. 끔찍한 죽음의 힘이 얼라이언스를 휘몰아쳤죠. 얼라이언스 입장에서는 생소한 적들과 맞서느라 대책도 잘 서지 않는데 그 군대를 이끄는 아서스는 왕자 시절부터 강력한 카리스마와 지휘력을 인정받던 촉망받는 인재였고 이제는 얼라이언스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최악의 적이었습니다. 아서스는 손쉽게 얼라이언스를 제압했습니다. 병력들은 전멸하거나 후퇴했고 가볍게 격퇴당했습니다. 얼라이언스의 대군을 파멸시킨 아서스의 업적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일찍이 그 누구도 얼라이언스를 이토록 간단하게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소수의 인간들이 저항하고 있었지만 죽음이 그들의 정해진 운명이었죠. 로데론은 이제 스컬지의 땅이었습니다. 한편 노스랜드의 리치왕과 불타는 군단은 아서스의 전공에 한껏 고무되었습니다. 말가니스를 희생하고 서리안을 직접 건네주는 위험을 감수했지만 아서스는 기대 이상의 인재였습니다. 단기간에 로데론을 정리했고 거대한 거점을 장악했으니 이제 불타는 군단을 불러올 일만 남은 것입니다. 여전한 문제는 군단을 어떻게 부르냐는 것이었습니다. 불타는 군단이 로데론을 얻은 이유는 강력한 거점. 칼림도어에 있는 두 번째 영원의 샘으로 병력을 보낼 거점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로데론의 엄청난 수의 인간들은 언데드 군대가 될 것이고 이미 아서스는 그 작업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중이었습니다. 영원의 샘을 이용해 군단을 나아가 사악한 티탄 살게라스를 소환하는 거대한 차원문을 여는 것이죠. 이걸 해낼 수 있는 것은 군단의 양대 간부인 킬제덴이나 아키몬드였습니다. 킬제덴은 침공의 기반을 닦아 놓았지만 자신이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파멸자 아키몬드는 강력한 힘과 행동력을 지녔기에 이러한 침공의 선봉장으로 제격이었습니다. 아제로스의 아키몬드를 막을 힘은 없습니다. 아키몬드가 영혼의 샘에 도달하면 그의 마법으로 처음문을 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키몬드를 아제로스로 보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강대한 힘을 지닌 아키몬드를 온전하게 보내기 위해 군단은 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답을 가진 것은 리치왕이었습니다. 리치왕은 공포의 군주들과 킬자덴에게 자신의 계획을 진언했습니다. 리치왕이 말한 것은 메디브의 책이었습니다. 메디브는 트리스팔의 수호자로서 과거 드레노어와의 처음문을 여는 일을 했던 자였습니다. 리치왕 넬줄은 그 과정을 아주 잘 알고 있었죠. 메디브는 아제로스의 환경에서 처음문을 여는 방법에 대한 지식을 책에 아주 상세하게 적어놓았습니다. 게다가 그 책에는 메디브의 마력도 서려 있었습니다. 메디브의 책과 강력한 마력이라면 아키몬드와 그의 선봉대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메디브의 책은 연대기의 설정에 따르면 굴단의 해골과 함께 아제로스로 다시 이동한 상태입니다. 카드가가 어둠의 문을 다시 닫을 때 전령의 손에 위험한 유물 두 개를 들려 어둠의 문을 통과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메디브의 책은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리치왕은 적임자로 켈투자들을 추천했습니다. 켈투자들은 뛰어난 마법사였고 키린토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강령술에도 해박하며 그의 지식은 뛰어났습니다. 군단의 하수인이기도 했죠. 정확히는 리치왕의 하수인이지만요. 킬자덴과 공포의 군주들은 리치왕의 계획에 기뻐했습니다. 켈투자들을 되살려서 메디브의 책을 사용하게 만들어 아키몬드와 그의 선봉대를 아제로스에 강림시키기만 하면 모든 조건은 완수되는 셈이었습니다. 물론 리치왕의 속셈은 달랐습니다. 켈투자들은 놓칠 수 없는 측근이자 자신과 아서스를 도와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부하였습니다. 군단의 감시에서 벗어나기 위해 켈투자드 같은 인재를 취하는 건 중요했죠. 리치왕에게 켈투자드는 의지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군단의 누구도 리치왕의 소름 끼치는 계략을 알지 못했습니다. 켈투자드를 되살리는 일을 맡기는 적임자는 당연히 아서스였습니다. 로데론을 지배한 아서스는 과거의 적이었던 켈투자드를 되살리라는 리치왕의 명령에 아무런 의문도 품지 않았습니다. 아서스는 오로지 자신의 새 주인을 돕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죠. 아서스는 역병을 퍼뜨려 동부 지역을 장악하는 중이었습니다. 안도랄에서 퍼진 역병이 결계처럼 둘러졌습니다. 안도랄 주변에 비옥했던 주변 지역은 이제 역병지대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켈투자드의 유해를 수습해서 되살리기 위해서는 안도랄로 향해야 했습니다. 안도랄은 그러나 몇 안 되는 인간들의 마지막 보루 중 하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로데론의 신성한 성기사들이 거점을 마련한 곳 중 하나였습니다. 아서스는 늘 성기사들을 손쉬운 상대라고 생각했죠. 그 자신이 성기사 출신이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안도랄에서 아서스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모든 성기사들의 우상이자 아서스의 스승이기도 했던 위대한 영웅, 빛의 수호자 우서였습니다.